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늘 증시가 조기 폐장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오늘 열릴 뉴욕 증시도 거래량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한 주가의 흐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관련해서 뭐 아마존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마존, 월마트 등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증시의 영향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오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관련해서 수소와 관련해서 어떤 또 이 예산들이 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신한 서부 T&D 리츠의 공모 청약이 오늘까지 마감이 됩니다. 현재 확정 공모가가 5,000원으로 책정이 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여론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